수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해야 하나? 왜 하고 있지? 하기 어렵기는 한데 꼭 해야 될것 같은 그런 과목. 왜 해야 되나 하는데 왜 하고 있어? 일단 대학을 가야 하니까 수학을 안 보는 과는 극히 드무니까. 우리는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대학을 가려고 열심히 한다. 필요성을 몰라도 그냥 한다. 수학학원 지금 늦게 끝났잖아. 근데 배안 고파? 너 힘들지 않아? 늦게까지 다니는 거? 피곤하긴 해. 아, 틀려. 수학학원을 다닐 때 제일 힘들었던 건 숙제인가요, 그러면? 제일 힘들었던 거? 네, 숙제랑 학원에서 주는 1, 2과제 있거든요? 1과제 풀지 않으면 진짜 10시 이상에, 10시 이후에 학원이 오는 건 금지인데. 복도 불다 꺼놓고 학원이 없는, 안 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리고 진짜 11시까지 풀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수학이 싫은 학생들은 수학학원에 끌려다니며 왜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한다. 그래서 잘하느랑 못하느를 같이 이렇게 섞어놨단 말이죠. 내가 못하는 애였고 그 애들이 잘하는 애였는데, 거기에 그 시험을 본 다음에 그 시험 점수를 다 공개하고 그리고 칠판에 하나하나 다 써놓는데 1등부터 꼴등까지 그게 너무 쑥스럽습니다. 점수가 비교되는 게 너무 모욕감이 들었고, 그리고 그래서 수학을 더 싫어하게 됐죠. 성적이나 반 이렇게 나눠가지고 못하고 잘하고 이런 거 나누는 게좀 싫어져가지고 그래서 더 싫어진 것 같아요. 등급으로 매겨지고 못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힐 때 어느새 수학은 불편함이 되었다. 학원에서 나가 앞에 친구들 앞에 나가가지고 문제를 풀라고 시키는데 그것도 못 풀면은 선생님한테 그것도 못 푸니 하면서 좀 혼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자신감도 떨어지고 선생님이 문제 하나 풀어보라고 해서 풀었는데 제가 그걸 못 풀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는 이렇게 쓰면서 너는 이거 돈도 안 아프냐 너 이거 수업 왜 하냐 그냥 그만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게좀 기억에 남아서 싫어하게 된것 같아요. 수학이 싫은 학생들의 공통적 이유는 학원이었다. 학원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수학을 멀면서도 가까운 존재로 만든 건 아닐까? 그러면 학원을 안 다니면 왜 점수가 안 나올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걸로는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나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만 배우는 내용으로 낸다고 하지만 더 어려운 문제를 내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볼 수밖에 조금 집중하는 학교는 아니고 응용은 학원에서 배우는 자기는 수학을 잘하는 편이라 생각해. 그냥 자기 기준에서. 나 44점 맞았어. 나 44점. 근데 수학학원을 다녀도 그걸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 다녀? 수학학원 안 다니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서. 수업 시간에 집중해도 선생님들은 자꾸만 교과서 밖의 지식을 요구하시고 시험 문제도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잘 풀지 못할 문제들을 내신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로 나눠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똑같이 해도 약간 그러니까 둘다 열심히 해도 실전에 강한 애는 시험을 잘못 약간 아니지. 자기가 얼마나 수학에 대한 능력이 타고난 애다 됐잖아. 타고난 뭐 지성. 아, 그 이거는 문과와 이과가 나뉜 이유라고 볼수 있어. 뭔데? 그거 자세하게 말해봐, 너의 생각을. 자, 사람마다 자기가 타고난 게 있잖아. 응. 노래를 똑같이 배워도 얘는 음치고 얘가 노래를 잘하는 것처럼 수학도 나는 그거랑 똑같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될 사람은 되고. 어느 한계치에 도달하면 더 이상 안 돼. 아, 오케이. 학원도 있고, 학원을 안 다니면 수학은 아예 나와버리는 거고, 역사를 학원을 안 다니면 너무 놓지 않잖아. 그게 문제지. 결국 수포자의 수는 갈수록 증가한다. 수학이요? 수학은 뭐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별로 감정은 없고요.
왜 포기했나요? 제 진로랑 상관없고 그냥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네 수학 숙제하는 것도 너무 짜증나서 맨날 안 하게 되고 맨날 혼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포기해서 어떤가요? 포기해서요? 와, 너무 편합니다. 학원 안 가고 맨날 독서실 와서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는 어떤가요? 학교 수학 시간이요? 네. 그냥 맨날 자다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자지 않을 경우에는 멍만 때리고 그러고 있어요. 물론 수학이 적성에 맞는 학생도 있다. 수학을 다른 과목에 비해 선호하는 답이 정해져 있고 이렇게 누가 풀어도 같은 답이 나오니까 굳이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풀이 없는 간결함, 누군가에게는 풀이의 성취감. 수학이 없어서 행복을 얻은 아이와 수학이 있어서 행복한 아이. 수학이 각자에게 어떤 의미이든 수학이 대학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순간 많은 학생들이 수학을 등질 것이다.